아놀드스 부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수원 KT위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잘로, 일로, 이래 말로 갑니다. KT위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1회 말 KT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시즌 5할 8푼 승리 1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잡았고요. 1루에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6리 1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2리 3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승리 2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2회 말 KT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숫자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7번 타자 윤상철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리 1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스윙 삼진.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밀어친 타구 서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1대0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발하겠습니다. 3회 말 KT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이제 타석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석에 김상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높게 뜬 타구. 우측에 파울. 주자는 1, 2루 상황.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세이프. 동점 주자가 바로 삼진 직전에 있습니다.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1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자, 이제 역전 찬스의 킬트윗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양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홈동으로 물러났습니다. 1루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KT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강재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스 뜬공이었습니다. 오른쪽 흔타구 위스 쫓아갑니다만 공이 넘어 갑니다. 솔로포 한두규 시즌 1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안내준한 홈런임을 정말 진감할 정도로 한타구였어요. 7번 타자 윤상철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KT위즈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위치 뚱공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1루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KT위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초구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좌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3대1 2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KT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알포드 선수입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KT위즈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KT위즈.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 강성호 선수입니다. 9사 1-3루 절호의 찬스입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타석의 6번 타자 강재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4대2 2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6회 말 KT비즈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윤상철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노윤석 선수입니다. 1호수 정면 1호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아웃입니다.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 갑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1루주자 3루까지 1루주자 3루에 멈춥니다. 1루에서 태극 아웃입니다.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홈으로 옵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에서 세이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5대2 KT위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5대2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10회 말
KTVG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알코드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개 삼진.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코스면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타자는 강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1루수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5-2.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출동하겠습니다. 8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2루수 킬을 넘겼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오윤석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박경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우측에 우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이제는 노아웃 만루가 됐습니다. 만루 찬스에서 타석의 9번 타자 배정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떴어요. 우익수 안타입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5타자 연속 안타.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2. 추가 득점 찬스에 KT위즈. 타석의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1루수가 잡아서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3번 타자 알포드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 센터 쪽으로 갑니다. 따라가는데요. 중견수업 안타입니다. 홈에서 득점. 헤이트위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0-2. 타석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극 세이프.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강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우측 우측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홈으로 들어갑니다. 케이트리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1-2. 6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센터쇼트 큰 타구 중견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감정 넘어갑니다. 돌아본다 황재균 시즌 2호 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 두 점을 더 추가하는 케이트리즈. 점수는 13-2. 타석의 7번 타자 오윤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출연하면서 3아웃. 스코어는 13-2.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KT 위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